도내에서는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직원이 확진된 동해시청은 민원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헐값 매각 의혹에 휩싸인 한중대 광희학원재단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당국이 거래 무효를 통보했습니다. 강릉과 태백 등 부도난 임대단지 4곳이 공공임대로 전환됩니다.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해당 단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의 한 단위 농협에서 부당인사와 절차를 어긴 사업 등을 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에서는 오늘도 6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원주에서 강원랜드 직원과 가족 등 4명을 포함해 6명이 확진됐고 춘천과 강릉에서 각각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동해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4명이 속초 3명, 영월에서 2명 등 도내에서 모두 2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5,095명입니다. 동해시청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오늘부터 민원인의 청사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광복절 연휴 동안 수도권 거주 가족들과 접촉한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다른 부서 직원을 대체 투입했습니다. 동해시는 민원 실입구에서 해당 부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청 직원 추가 확진 여부에 따라 방역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청에서는 지난 3월에도 직원 3명이 확진됐습니다. 헐값 매각 의혹에 휩싸인 한중대학교 광희학원재단의 부동산 거래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광희학원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이 거래를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학교 재단으로 돌려놓으라고 재단 측에 통보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광희학원의 수익용 부동산에 대해 거래 행위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폐교한 대학교의 부동산이었지만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은 허가 없는 거래에 대해 원인 무효를 선언하고 파산 관제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말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할청이 허가 없는 거는 그 자문 결과 세 군데 다 일치를 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서 파산 관제인 측에다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이행을 다 하고 나서 저희한테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해달라고는. 지난해부터 법원 경매와 이미 매각으로 팔린 광희학원의 부동산은 10여 건, 거래액만 20억여 원에 달하고 매수자는 10명이 넘습니다.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파산 관제인은 법원에 기존 광희학원의 부동산 거래를 무효로 하는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를 뭐 요청을 하든지 말소를 만약에 해야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물건 중에는 소유권이 바뀐 사례가 있고 리모델링을 통해 원래 건물 가치보다 올라간 부동산도 있습니다. 거래 이후 1년 안팎의 시간이 흐른 만큼 시세 변동과 금전적 손해에 대한 다툼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부동산 거래가 무효가 되려면 법원에서 등기 말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파산법과 사립학교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교육청의 논리대로 거래 무효를 인정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이제 헐값 부동산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릉과 태백 등의 부도난 임대단지 4곳이 공공임대로 전환돼 임차인들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등과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통합 매입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 35억 원을, 태백시는 33억 원을 5년 동안 분할해서 건물 수리비로 부담하게 되고 LH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해당 단지를 매입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강릉 아트피아 256세대, 태백 황지 청솔아파트 132세대 등의 임차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돼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거나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이 강릉 유천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영동사업단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와 강원도 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LH 간부에 대해 유천지구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천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LH 전현직 직원 10여 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강릉의 한 단위 농협에서 부당 점보와 간부 전횡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방도로 개설과 진입로 보수공사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강릉의 한 단위 농협이 소를 추라하는 특수직 업무 담당 직원 A씨를 주유원으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농협 조합장의 위법 사실을 진술했더니 보복 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 4월 노동위는 부당 점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A씨와의 계약 만료일을 며칠 앞둔 7월 23일에야 A씨를 원직으로 복귀시켰고 이후 매년 갱신하던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3일에 발령을 안 내주면 벌금을 다네요. 3일 남겨놓고 원대복귀시키면 자기들 벌금 안 내려고 했고 개인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달 초에는 조합장이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되는 직원이 있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에는 농협 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160m, 폭 6m인 도로 개설에 들어간 돈은 4,600만 원. 총회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사안이고 부득이 신규 사업을 벌일 때 거치는 이사회도 무시됐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도 없고 공사하는 과정이 우리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승인 절차도 없이 두 번은 포장공사를 했는데 도시계획도로와 이어지는 농협 주차장 진입로에 덧씌우기 공사도 3,600만 원이 들었는데 반년 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었는데도 신청도 하지 않고 신규 공사를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기 개인 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못하든지 AS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일 같은 거 돈을 막 주고 이걸 재포장한다. 이건 진짜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지난 2019년에 두 건 모두 승인을 받았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농협 정관상 해당 연도가 지나가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잊었다며 일종의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로 개설을 하는 시기에 또 보니까 먼저 시행을 한 게 절차를 이제 이행을 안 하고 먼저 시행한 게 이게 이제 저희도 불찰이죠. 한편 해당 건은 조합장과 감사, 일부 이사 모두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신청해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2년 전 강원도는 도청을 춘천 안에서 신축 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2년 만에 내놓은 용역 결과는 결국 3천억을 들여 춘천에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전 가능성이나 필요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청 이전 신축 문제는 돌고 돌아 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낡은 강원도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고 리모델링 후에도 시설 개선이나 유지 관리비가 소요돼 장기적으로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규모는 11만 제곱미터가 적절하며 3,08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역에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논란이 됐던 도청 위치에 대한 고려나 검토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여전히 춘천 내 신축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도단위 다른 기관들도 함께 이전해야 하고 지역 간 유치 과열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희는 지금 몇 번 밝히셨지만 춘천시 관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직이 이전은 아닌 거예요. 그동안 신축이 필요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축할지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졌지만
용역을 거치고도 결국 2년 전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불통행정,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꼭 춘천에만 보집한다는 것은 그건 어떤 도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민들의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론화가 필요로 하다고. 신축 비용 3천억 원은 전액 도비로 써야 하는데 위치에 대한 공론화는 춘천 시민들과 하면 된다는 강원도. 또다시 위치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도 뚜렷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최문순 지사의 임기 내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도청 이전 신축을 둘러싼 공론화가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평창 대관령은 올림픽 유치를 전후해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이 투기 행렬에 심재국 전 평창 군수도 뛰어들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수 재임 시절 거래도 없이 토지가 분할됐고 한가운데로 길도 뚫렸는데 심정 군수는 이 과정에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재국 전 평창 군수는 지인 4명과 함께 군의원 신분이었던 지난 2005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3만 3천 제곱미터 크기의 땅을 16억에 매입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1개 필지였지만 10년 뒤 19개 필지로 나눠졌고 한 사람에게 모두 28억에 팔렸습니다. 10년 동안 세 차례 토지 분할이 있었는데 매각 직전이자 심군수 취임 직후에 토지 분할이 집중됐습니다. 소유권 변동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땅을 더 비싸게 잘 팔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매각 전 무리하게 토지 분할이 이뤄진 건데 이를 결정할 허가권자는 토지 소유주 중 한 명인 심재국 전 군수였습니다. 토지 매각 이듬해에는 해당 부지를 관통하는 2차선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도로는 2014년 4월 심군수 취임 전에 이미 기획재정부가 올림픽에 꼭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지만 정확한 노선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 전 군수가 토지 분할 허가권과 도로 개설 정보를 활용해 부적절한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대관령은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대감에 전국에서 투기꾼들이 몰려들던 시기였습니다. 2002년 이후에 재벌들이 땅을 많이 샀고요. 어디 빈집을 다 기획에 대해서 다 장난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부동산에 따지면 물건이 안 나오니까. 심 전 군수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0년 동안 보유한 땅을 팔아 얻은 것 치고는 수익이 적당한 수준이고 토지 분할과 매각은 다른 소유주가 주도해 잘 몰랐으며 매각과 분할, 도로 개설 등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세력이 취득한 지 17년, 매각한 지 7년이 지난 땅 문제를 들추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구간 철도 건설 사업 1, 2, 409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해 북부선 설계 시공 일괄 발주 구간인 4개 공구 가운데 1, 2, 409에 대한 낙찰자를 선정하고 1공구는 남강릉 신호장에서 강릉역 일원까지 7.7km 구간에 사업비 2,838억 원을 투입하고 2공구는 교동에서 연곡면 박내리까지 12.4km 구간으로 사업비 2,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남강릉 신호장에서 강릉역 1원 구간인 1공구는 우선 시공분이 포함돼 있어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군 제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육군본부와 22사단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사단장 정모 씨는 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업무에서 배제됐고 어제자로 최종 보직 해임 결정이 나왔습니다. 육군 22사단은 지난 3월에도 전임 사단장이 이른바 해엄 귀순 사건으로 인한 경계작전 실패 책임으로 보직 해임됐고 이후 정모 사단장이 부임했지만 5개월 만에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강릉선저 근해 체납계어선이 러시아 해군 함정으로부터 경고사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전 6시 반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남방 75해리에서 강릉선적 77톤 오징어 체납기 어선이 러시아 해군 함정과 200m 떨어진 거리에서 6발의 경고사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해역은 우리 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는 26일까지 러시아 군사훈련이 계획됐지만 러시아 감독관은 조업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러시아 해역에서는 오징어 체납기 어선 60척 등 4개 업종 75척의 우리나라 어선이 조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정선군, 강원도관광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정선포럼 2021이 오늘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정선포럼 2021은 지속가능한 지구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과 주제별 세션, 토크 콘서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개막식부터 모든 일정은 강원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올해 포럼은 정선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무관중 온라인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3,469억 원 늘어난 3조 5,28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 세수가 늘어나 도교육청 2회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모든 학교 2학기 방과 후 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과 방역 안전망 구축, 원격 교육과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강원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수출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해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 지역 수출액은 2억 5천만 달러, 수입액은 1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은 46.6%, 수입은 39.3%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 전자 제품 4,400만 달러, 기계류 정밀기기 3,900만 달러였으며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 1억 6,200만 달러, 석탄 9,7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진실 화해위원회에 접수된 7,456건에 대해 사건 유형별, 지역별로 분류하고 조사를 시작한 사건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